컴컴한데요. 근데 환하네요, 영상이. 어떤 사고였을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갑니다. 새벽 1시 50분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천천히 가죠? 속도 안 빠릅니다. 그런데 이런 오토바이가, 오토바이가 불박차 속도 나오잖아요, 여기에. 30보다 안 빨라요. 27, 29, 31. 조금 빨라졌다. 30. 아이고. 이 정도는 이거 뭐 어린이 보호에서 밤 새벽 1시 50분에. 네, 새벽 2시경에. 이 정도면 착실한 거죠. 근데 오토바이가 어떻게 튀어나와요? 오토바이가 이렇게 역주행 형태로. 불박차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가요? 저 오토바이 운전자 무릎 수술 받고 치료비가 2천만 원 넘게 나왔대요. 과연 제가 물어줘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치료비는 다 해주도록 돼 있죠.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투표 시작. 잘못이 있다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잘못 없다는 분이 98%입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해야 되고,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 여기 요차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럼 일시정지 해야 돼. 그럼 일시정지 했었어야지. 어디? 정선에. 예. 이때 멈췄더라면, 멈췄어도 사고 났겠죠? 오토바이가 오니까요. 그래서, 저도 백대빵 의견입니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판사는 이럴 수도 있죠. 좌우가 확인되지 않으면은 멈춰. 여기 정선에 멈췄어야지. 멈출 마음을 갖고 여기 멈춰 멈춰 멈춰. 여기 멈춰. 근데 부딪힌 데가요, 실질적으로 조금 뒤에요. 정지선 근처에서 부딪히는 것 같아요. CCTV를 정확하게 하겠는데 정선에 딱 멈췄으면 오토바이 혼자 넘어지거나 무릎 수술까지 안 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불박차한테 10 내지 20% 있다고 하는 판사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98%와 저는 오토바이의 100% 잘못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중이었다 그러면, 배달하시는 분들 요새는 특수직 근로자들 산재가 되죠. 산재 처리될 수 있으면 산재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좀 어떤가요? 밤에 환하긴 한데 이렇게 환하게 보일까요? 실제로 이렇게 환하게 보일까요? 썬팅 몇 퍼센트예요? 아니, 썬팅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몇 퍼센트인지 모르는 분 많으세요. 이게 바닥이 너무 허였죠? 이렇게 허해요. 이거는 실제보다 무진장 환하게 찍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이트 비전 때문에 실제보다 훨씬 더 환하게 찍힌 것으로 보여져요. 블랙박스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랑 같게 찍혀야 됩니다. 블랙박스 35%가 좀 어두웠대요. 어두워서 얼마 전에 40%를 바꾸셨어요. 그랬더니 엄청 환해졌어요. 옛날이 100이었다고 하면 지금 140 정도입니다. 블랙박스 안한 것은 그러니까 썬팅 안한 거는, 그러니까 35%는 이분이 느끼실 때요. 35%는 100으로 치면 40%가 한140 정도로 40% 환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썬팅 안한건 얼마일까요? 한 107, 80? 그러니까 40%가 많이 밝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35%일 때 찍은 영상하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영상으로 올려주셨어요. 같이 비교해 볼까요? 자, 썬팅 35%예요. 엄청 환하네. 35% 이렇게 환하다고? 이거보다 훨씬 더 환하게 느껴진다는 40% 바꿔보겠습니다. 예, 40%예요. 근데 더 어둡네? 이번에는 블랙박스 두 개예요. 네, 다른 블랙박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이거랑 같이 찍은 거예요. 예, 40%인데 아까보다는 좀더 환해졌지만은, 처음에 봤던 이거는요, 나이트 비전 때문에
나이트 비전 기능이 과도하게 작동돼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환하게 촬영된 겁니다. 운전자 눈에는 뭐 어느 게, 셋 중에 어느 게 비슷했나요? 그랬더니 요거는 이게 그 외국 자동차인데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달아준 거래요. 요거. 그리고 나중에 요거. 어느 게 눈에 더 비슷한 거였더니 여기가 소능 근처래요. 소능 앞이래요. 그래서 원래 어둡대요. 소능 앞에 건물도 없고 가로등도 띄엄띄엄 있고 이게 눈에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는요. 밤에 너무 확하게 보이는 거. 그거는 실질적으로 운전자 눈에 보이는 거 더 환하게 찍히는 거예요. 운전자 눈에 비슷하게 찍혀야 되고요. 그리고 썬팅. 아까 거 이때보다 이때는 어두웠대요. 어두운데 이렇게 환하게 찍혔대요. 이거보다 40% 더 환하게 찍힌 게 이거랍니다. 그럼 이거보다 40% 밑으로 내려서 이때는 껌껌했겠죠. 썬팅 5%씩만 높여보세요. 밝은 썬팅 캠페인. 밤에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